매일 되게 잘 나왔는데. 정밀 돌려줘. 네, 정밀 돌려줘. 정밀 돌려줘. 튕겨내기 고르기 압도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유령의 영상. 귀지삐 교살 불격. 도발? 거무가 대 끝에 걸리네. 아이씨, 아 형상. 전등 교활함 간설의 폭풍. 깡철의 폭들. 우리는 깡철의 폭풍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밀의 시대. 전략가. 도가리라 전략가 넣고 싶은데. 정밀과 전략가 사이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니. 애기 저금통. 와씨, 그의 3대장인데? 내가 못 얻냐 이걸? 개미쳤네. 아들 바다일 것 같은데 그래도. 반사랑 잔상은 지금 넣어봤자 제대로 쓰기 힘들어서.
반사 정도는 괜찮았을까 싶기도 하고. 정글이 없어. 18딜인데 쓰는 게 낫겠지. 민첩이 없어. 어우, 도갈발로 겨우 잡았네. 연금, 연금 성낙검. 나머지 선택지가 너무 구렸어. 압축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도갈이 나왔으면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딜 겁나 약하네. 튕겨내기 플러스 드로우 먼저 넣자. 와우, 강철의 폭풍이라도 살려줘야 되니까. 포탈 타기, 건무. 건무가 엄청 좋긴 한데 이제 핸드가 터지네. 일단 걸러보겠습니다. 전략가 넣은 이상 전략가 제거 제발. 아님, 이야, 공짜 회복을 드립니다. 아이씨, 금카 5개. 에, 말이나 되는. 오, 성낙겁 재생이다. 아이씨, 유령 빠따줘. 마무리? 마무리 애매한데.
엘리트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왜 이렇게 약하냐? 들어 좀 줘봐. 아이, 걔가 도그라이크 게임. 와, 폭주강폭. 정밀 어디 갔냐? 공중제비 어디 갔냐? 거무불 딱 밑에 있는 게 참. 캘리퍼스. 캘리를 준다고 이게 상황이 바뀔까? 수리검은 상황이 바뀌지. 드로우가 더 나와야 되는데. 니 눈은 가방 나와서 빡칠 것 같은데. 님도 특 가방 나옴. 아이고 씨. 아이 그 카드도 몇 장 없는데 슈넥에 말리네 진짜. 나 독발력이 어디 갔냐고. 저거 어제 저걸 강철의 폭풍은 어떻게 해도 답이 없네.
드로가 너무 안 나온다. 나오면 와, 전기 휴가. 포어 데이너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전기 휴가. 버리 컷돔에 단도가 몇 장이 들어간 거야? 제비 전략가. 제비 지금 너무 좋은데. 고개도 하나 안 주나? 힘 31. 인포션 제비.
강철의 폭풍 가져갔다고? 제발 좀 가져가줘. 고개가 나와도 대기 돌아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수비나 지으면서 덱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대단원 말했다. 대단원 있을 때가 좋았지. 히든미션 성공. 히든미션 성공. 휴방 안하기. 아, 영어 아이디님, 세상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룬반구제 이거는. 수리검 켈리 룬반 구면 인정이지. 아, 컬러드 맵 없으니까 진짜 너무 불편하다. 파이어 인 더 홀. 힘 포션이 낫겠다. 아이고. 와, 단도장이네요. 와, 단도장이네요. 닉네임이? 네, 닉네임이 단도 좋아하실 것 같네요. 가단장을 제거합니다. 수비 좀 지워야 돼. 아, 근데 켈린데. 아, 이런. 아니, 방금 잠깐만. 아, 물음표 두 개 상점인 줄 알고 놀랐는데 아니었네. 겁났어. 예비뿔. 지금 덱은 예비 필요 없잖아. 정밀. 정밀 품은 오는 겁니까? 아, 성고벨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밀 품이요? 아니요. 근데 지금까지 정밀 품 아니었음. 지금까지 계속 정밀 붐이었던 것 같은데. 총매 꺼져. 정밀 붐은 오지 않습니다. 치트키를 붐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붐.
군. 재련의 축복. 뭐야 이거? 이게 어떻게 이걸로 이걸로 보스 어떻게 잡냐? 당장 달팽이 잡기도 빡치거든. 딸기 수리건빨이 지금 엄청 좋아가지고 어떻게 비비긴 할 것 같은데. 아니, 아이 뭐지? 나 분명히 8장이라 생각하고 썼는데. 아, 뭐야 씨. 000. 정밀사기다. 아씨, 나올 줄 알았어. 나올 줄 알았어. 아이고, 얘기 안 나오면 게임이 아니지. 귀짓비. 전에는 저렇게 되면 버렸는데 패치돼서 안 버려요 이제. 배치된 지 꽤 됐는데. 과학현상과 증명과정. 은금 대단원 똥중 고개. 이 고개 쓰자. 똥중 하나 주면 안 될까? 아니 반사 골드를 얻었습니다. 아싸. 아, 저거 남겨놓을 걸 생각해보니까. 인공물 포션 남겨놓을 걸. 스낵 고기로. 5x5 귀가행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x5 하니까 저거네. 스타 드랍실 같네.
인공물 형상 이렇게 간단하게 빠지는 거 좀 아까운데. 배중식의 형상. 형상 어차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수리검으로 채우면 되고. 이제 남은 건 전투에서 다 유용할 거고. 열서 패턴 안 보이는 게 해반데. 오예. 엔트로피. 아이 엔트로피고 나발이고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막냐. 아이씨. 달팽이 졸라 싫다. 먹을까 버릴까? 버리자. 어디다 써 저걸? 아, 엿 같은 달팽이. 진짜 싫다. 단도 다 들어간다. 달팽이가 진짜 개짱나긴 하네. 정밀 가져와. 야, 못 막잖아. 꼴 받네. 예, 미친 게임. 너무 노답이었다. 와우. 포션 리필 너무 좋고요. 딜 센 거 봐.
근데 안 돼. 이제는 안 맞겠지? 이래가지고 창방심장은 늦게 잡을까? 심장은 형상 쓰면. 아 근데 지금 그냥 딜 낮은 게 문제인데.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왜 뭐야? 정밀단도? 달팽이 혀보 멈추기. 뭐야, 실패. 호벨두개 폭주연금 성낙겁 시작 포션 야수형이 뭐야 이건도. 뭐야? 뭐 미션이야? 포션 6개 깔맞춤. 아이고, 내 유령. 인공물 나온 건 좋네요. 심장전에서 엄청 잘 쓸 것 같은데. 민첩 진짜 민첩이 일을 못 가.
힘 마이너스 3. 아니 99방어 까야 되는데 힘이 마이너스 3이야. 병불 괜전뜰 괜전 걸으니까 괜전뜰 나오는 거 보니까 슬더스가 많네. 이번이 연타네. 그러면 공허까지 확실하게 빼고 연금은 들고 있다가 폭수 연금하고 형상 지금 잡을 필요 없겠다. 한참 동안엔 못 막을 일 없어. 하씨, 꼭꼭꼭. 민첩이 10인데 이제 형상 쓰는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다, 근데 독구도 있고 힘이 이제 6 되지 않나? 힘 6이면은 90딜 아냐? 그러면은 막을 수 있긴 한데 귀즈피도 현대 잡아놓을 수 있고 어느 턴이 연타인지는 모르지만 두 턴 다 쓰면 돼. 그러면은 연타도 막았고 형상 안 나오나? 아, 잡았네. 잡았으면 됐지. 아니, 뭐야 이게. 수리검 캘리빨이잖아. 포션빨이네. 아니, 정밀 왜 안 나오냐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놔도 독이 훨씬 쉽네.
여전히 단도는 단도일 뿐인가?